지금까지 먹었던 김치라면 중에 제일 그 김치라면 특유의 맛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컵라면 4,500원이라면 살짝 선 넘지 않나? 세상의 모든 맛 알려드림 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얼리어먹터박스 리뷰를 준비해봤어요. 짠! 이 얼리어먹터는 농심 신제품 구독 서비스고요. 농심의 신제품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일정 기간마다 선착순으로 구독을 하는 거라서 내 돈 내 산 리뷰라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짠! 이번에는 좀 여러 개가 온 것 같네요. 얍! 요 금돼지 식당 김치찌개면이랑 이게 하나 더 들어있고요. 오, 이게 뭐지? 흰플레이트, 소고기엔 채소 플레이크. 그리고 마지막인가? 이 웰치스 제로 칼로리가 나왔다고 했었는데 웰치 제로 기종까지 왔네요. 일단 또 요 종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띵동! 신상과 설렘을 배달하는 얼굴이입니다. 갬성 터지는 봄날, 봄꽃들과 함께 행복한 봄날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따끈따끈한 신상을 무려 3개나 넣었습니다. 첫 번째는 면요리로 즐기는 인생 맛집 김치찌개, 농심 금돼지 식당 돼지김치찌개면입니다. 큼직한 두부 돼지고기 김치 건더기와 깔끔한 김치찌개 국물 맛에 농심의 면사리가 더해진 최고의 맛, 맛있게 즐겨보세요. 두 번째 주자는 웰치스 제로, 마지막은 심플레이트입니다. 근데 오늘은 금돼지 식당 돼지김치찌개면 리뷰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이 금돼지 식당은 미슐랭 가이드로 선정된 고깃집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농심에서 여기서 팔고 있는 이 돼지김치찌개랑 콜라보를 해서 라면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안을 열어볼게요. 와우, 이렇게 위에 돼지 김치찌개면 건더기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돼지고기랑 두부랑 하얗게 씻겨져 있는 김치 같은 게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소스. 지금 만져보니까 왠지 그 볶음김치 같은 소스가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오, 아니구나. 볶음김치 같은 게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얘 그냥 진짜 소스네요. 오히려 그 김치 건더기는 저 큰 건더기 소스 안에 있었고 약간 고추장 같은 질감이죠? 이렇게 컵라면에 면과 면이랑 파가 함께 들어있어요. 이 면에다가 소스 두 개 다 넣고 뜨거운 물 붓고 전자레인지 조리를 하는 거네요. 지금까지 이런 김치찌개면 같은 거에 두부 들어갔을 때 건두부가 들어갔잖아요. 얘는 그냥 진짜 두부 사실 이게 제가 항상 얼리어먹터 리뷰할 때는 가격을 모르는 채로 리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거의 정식 출시되기 직전에 나오거나 아니면 거의 출시한 초반이어가지고 제대로 된 가격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게 이미 판매를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CU 어플에 들어가서 그 기준으로 가격을 봤는데 무려 4,500원인 거예요. 이 엄청난 고기와 두부 건더기가 생으로 들어가서 그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긴 한데 컵라면 4,500원이라는 살짝 선 넘지 않나. 웬만히 맛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먹어봐야 알겠죠? 그럼 얼른 만들어서 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까지 왔고요. 안에 보시면 두부 건더기랑 이렇게 고기도 있고요. 일단 얼른 먹어봅시다. 너무 뜨거. 국물을 또 먹어봐야지. 지금까지 먹었던 김치라면들 중에 제일 그 김치라면 특유의 인공적인 맛이 덜 나요. 조금 더 끓여도 되는 김치찌개의 맛? 살짝 심심한 김치찌개 국물 느낌이에요. 너무 뜨겁다. 맛은 있네요. 왜 두부? 두부 맛이에요. 혹시 고기가 더 궁금합니다. 질겨요. 많이 질긴데? 뭔가 굉장히 푹 익혀서 비계 부분은 바스라지듯이 녹는데 살코기 부분이 질겨요. 아무래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식당에서 먹는 그 돼지고기의 질감을 기대할 순 없는 것 같아요. 국물은 지금까지 먹었던 김치라면에 뭐 볶음김치가 들어가긴 해도 그 스프, 가루 스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맨날 비슷하게 나던 특유의 그 맛과 그 냄새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양념장으로 들어가서 그런 비슷한 맛이 아니긴 해요. 진짜 김치찌개 국물 먹는 느낌? 그 김치 건더기를 오히려 김치 건더기가 아까 그 건더기 스프에 같이 하얗게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김치의 맛이 잘 안 배어있고 거의 입에서 녹아서 사라져요. 양배추같이 느껴져요. 양배추인가? 김치일 텐데.
두부는 이렇게 생긴 거 총 한 4개 들어있었네요. 오, 근데 국물은 진짜 김치찌개 같긴 하다.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라면스럽지 않은 국물 맛이에요. 아무래도 이 고기 기름의 역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금돼지 식당 돼지 김치찌개면 리뷰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시작부터 가격이 4,500원이어서 약간 불안불안했었는데 사실 비싼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땐 두부나 돼지고기가 들어가서 그 가격이라기보다는 이 안에 들어간 양념 있잖아요. 그게 아마 요 식당의 비법 양념이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좋았던 거는 뭐 두부나 고기가 통으로 들어가 있었고 이 국물이 고기에서 기름이 우러나오니까 확실히 그 라면 느낌보다는 진짜 찌개 국물 같았고, 또 가루 스프가 아니고 그 진짜 비법 스프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김치찌개 느낌은 가장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기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질겼고요. 또 김치도, 그러니까 김치 자체가 왜 하얗게 씻겨서 들어가 있던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 볶음김치 같은 게 들어간 김치 라면을 먹으면 면이랑 김치를 같이 먹었을 때 더 시큼한 맛이 팡 터지는 건데, 김치를 먹으면 약간 양배추를 먹은 것처럼 입에서 흐물하게 녹으면서 김치 자체에선 아무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만 더 쌌다면은 한 재구매해서 먹어볼 의향이 있었지만 4,500원은 조금 많이 비싼 것 같긴 하네요. 그럼 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